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거쳐가는 하루만 버티면 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현 간사님께서 주장하신 이틀 안이 이번엔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예, 두 개의 안이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기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 종결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여기, 예. 자, 넘겨띄라고 하니까 넘겨띄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일부 있으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의 있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6. 6명밖에 안 됐나요?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 최영두 간사님이 끝까지 손을 드시고 반대하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